이 모세가 말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로 올라갔죠? 느보산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죠.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험한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그렇게 돌리셨습니다. 40에 애굽에서 나와서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120에 그 노년에 이르는 세월까지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여보내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거기에 불평불만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숨어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구현시키고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했던 바로 이 자를 그 땅덩어리 한 조각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사람들이 즐겁게 여기고 바로 그런 자리에 안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에 너는 내 자리로 올라오라고 너는 이제 너희의 수고를 다 했고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끌고 가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가야 돼. 인간에서 자랑해야 돼. 인간이 들어 세워줘야 돼. 만약에 모세가 그 땅에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했을까요? 이 험한 세월, 이 어려운 세월, 저 노부의 몸을 이끌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지금까지 굳건하게 이끌고 저 모세를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서 누구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모세의 이름이 드러나고도 남았을 거라는 겁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척하고 정말 모세를 위해서 비석이라도 세웠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예 모세의 손에서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제 이 백성들이 목적에서 들어가는 그 땅을 바라봄으로 정하여서 너는 이자들에게 마음껏 축복해라. 그리고 축복을 바라고 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려져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그렇게 갔다라고 해도 이 모세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신약성경에 모세가 딱 한번 등장하죠. 언제 등장하죠? 바로 변화산에서 모세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불등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자가 바로 모세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천성의 영광을 가진 자의 그 자리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보고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가지 맙시다. 여기 초막 세서 짓고 하나씩 다 사세요. 우리 여기 삽시다. 바로 그 영광의 땅덩어리를 보여주는 자로서 모세가 신약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입 다물고 있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모세가 있는 그 자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이 땅에서 그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들려진 자가 다 있는 그 나라와 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세가 드러났던 그 이름에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흘러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땅을 소망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죠? 자, 시내산 안에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과 그 땅 위에서 모세가 만나죠. 다른 장소가 아니라 어디 성 아니가라거나 어디 집 아니라거나 어디 둥글 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광야의 땅 위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내고서는 내 땅으로 들어와라.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미 모세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올 자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첫 모습을 기억하실 때 바로 첫 모습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 자였고 마지막의 모습도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땅 위에서 그 영광을 드러낸 자의 모습이 모세였다는 것. 바로 그 자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그게 모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이 온유한 자라고 소개하시던 바로 그 민수기 12장이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바로 모세가 부스 여인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바로 생겼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스 여인을 취하자 누가 거기에 태클을 걸었죠? 누이가 되는 그 미리암이 태클을 걸었죠. 왜 저런 이방의 여인을 저 시커먼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우리 혈족에 데리고 들어오느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느냐? 잘못되었다, 부정하다, 더럽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때 당시 부스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이방의 여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따라왔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붙잡혀와서 거기에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잡족 속에 섞여져 있는, 그것도 피부도 시커먼, 이 이방인 중에서도 천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족속의 여인을 취해서는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온인 지면에서 온유한 자가, 왜 모세가 온인 지면에서 온유한 자냐? 바로 이 모세가 부스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여서 자기 아내로 맞은 것을 그가 이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부스 여인을 맞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셔서 구스 여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바로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이 민족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며 장차 이 땅에 임하는 구원의 모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구스 여인에 취한 결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면서 당신은 부정한 자다, 이 더러운 자다 그랬을 때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죠? 바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이렇게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둥병이 어떤 병이죠?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껍질이 벗겨진 그 껍질의 그 겉모습이 그 흉하게 변하는 그 부정하게 되어서 그 성 안에 함께 있지 못하고 추방당하여 쫓겨져 나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바로 네 모습이 부정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라도 그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이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 모형을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인정받은 자로서 성경에 남아져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쓰심의 모습에 있을 때 나를 눌러서 내가 왜 나를 누르십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이 누름이 그냥 누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튀어져 나가버리면 두 번 다시는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누르실 때 감사하시고 누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 누르심의 모습이 바로 내 영광의 모습이며 나를 누르고 계신 그 힘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 사랑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28절 30절을 보시면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두고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져 있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서의 겸손이라는 말은 이 다페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역시도 짓눌리고 천하고 초라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애통한다라는 그 의미가 동일하게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겸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생각나세요? 겸손. 우리가 뭘 보고 저 사람이 참 겸손한 자다,
내가 겸손을 빚어야지, 겸양의 미덕을 갖추어야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가 겸손이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뛰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치 물러서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조금 높여주면서 세워주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추는 모습,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정도의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 저 사람이 겸손하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고 내가 등 돌려서 외면해서 떠나버린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말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호람대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배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전의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배우셔야 되고 거기에 더욱더 매여진 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면, 아니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오라라고 하시는데, 자 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이 멍에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볍겠습니까? 십자가가 쉬운 거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앉아있겠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오라고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은 그 짐을 덜어주고 내려주고 피하고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짐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쉬게 해주는데, 그 쉬는 그 위에다가 내가 십자가까지 올려줄 테니까 푹 쉬어라. 약 올리는 거죠. 힘든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온유한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를 쓰셔서 이 자에게 교육시키고 이 자에게 훈련 주시고 이 자를 위하여서 끌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질 때 바로 이 멍에를 짊어질 수 있고 이 십자가를 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팔복에 들어있는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치고 가야 되는 내 짐마저도 그 길 가는 그 길 안에서 가볍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비워져 있는 그 모습대로 자기의 존재가 비워진 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밀려서 비록 고통과 혼란과 억압의 낮아짐과 부르의 모습이 거기에 설사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언약의 성취독으로서 반드시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에서 하나님이 쓰시게 나는 나를 그냥 두겠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그가 그 뜻이 성취되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바로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굴욕에도 불하지 않으면서 바로 그 앞에서 당당해져 있는 상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숨거나 그것 앞에 비굴하게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서 있는 자의 상태. 너희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라. 그러나 지나가면 죽는다. 바로 그 앞에 당당하게 엎드린 모세와 같은 그 모습. 너희들이 죽여라. 내가 재판장에 간다. 내가 십자가 저 진다. 올라간다. 그리고는 죽으시면 바로 그 당당함의 그 모습. 누구 한 사람에게도, 세상에 어떤 자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께서는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절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읍소하지도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당당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끔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끌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 그렇게 나 자신을 포기해버린 자, 힘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버리는 자의 모습, 그런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욥기의 주제가 뭐죠?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대부분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셨거나 그 고난에 참여해지는 문제, 그 고난에서 드러나는 그 고난의 증거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닌 얘기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욥기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은 표면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질문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의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긍정의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욥 역시도 하나님 앞에 투정의 말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취합하시고는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이치를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치 속에서 내가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해서 그 생명의 이치가 그 자리에서 움직여지고 만들어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또한 내가 만들어둔 그 이치들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창조의 계란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섭리 안에서 내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아갈 진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37장 이후로 이제 쭉 드러나는 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던지고는 욥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생기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욥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 친구들을 중보하는 자의 모습으로 제사드리는 것이, 그리고는 욥이 복을 받았다로 그리고 그 예난을 다 이루어서 죽었다, 그렇게 욥기는 끝이 났습니다. 즉 욥기의 마지막 사건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하신 자의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었고 네가 무엇을 하는 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아무 자리에도 너는 쓸모가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 너는 너에게 바른 자가 된다. 즉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필요한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만 이야기하시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셨다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 엘리바스도 친구들 되는 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쓸모없고 너희들 내 뜻도 모르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들,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드릴 가치도 없어. 너희들은 욥을 통하여서 나한테 제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딱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들을 뭐 용서하셨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과 화목하셨고, 그게 아니라 욥이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다, 욥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로 끝나버릴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의 역할, 바로 회복되어지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그 사건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바로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로 어떤 감정을 끌어내시느냐, 바로 심령이 이 가난한 자의 모습과 애통한 자의 모습과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잠깐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바로 욥의 첫 번째 고백이 되는 4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운데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시면 첫 번째 답을 끄집어 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면 자, 욥이 두 번째 답을 하게 됩니다.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이것을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고백. 나는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주께서 못하시고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자. 나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이때까지 부한자라고 하건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게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자의 상태로서 빈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있었던 자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6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애통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밖에는 안 되는 자인데, 내가 이만큼밖에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구나. 내가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자면서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말대꾸 한 자였구나. 그래서 욥은 스스로 그 입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번 대답하였으면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서 말대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그리고는 어디에서요?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라. 저희들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흙. 흙인가요? 흙 맞나요? 아, 저 양반이 또 물어보면 또 그런데. 흙 맞나요? 예, 분명히 본질적 요소는 흙이 맞습니다. 흙이 맞는데, 저희들 영어 성경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soil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고, dust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dust는 뭐에 가깝죠? 먼지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집에 갔습니다. 흙바닥을 갔어요. 땅은 분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면 뭐가 흘러오죠? 거기에서 피해가 흘러오죠. 바로 우리 존재는 그 먼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는 그런 티끌과 같다는 자들입니다. 그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바로 이 욥의 모습.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편, 이 90편 3절이나 뒤에서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바로 티끌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흙을 모아서 이겨서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의 가벼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떠오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셔서는 바로 그 속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땅을 밟고 뛰었을 때 뛰어 올라오다 오는 그 가벼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 나를 묻히셔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지금 내가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서는 하나님께 이랬구나. 하나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애통함의 고백을 욥은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것으로 갔느냐?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저희들 말씀 속에서 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이 이치와 승리들을 쭉 마련해 두었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고 이 이치들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오직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뭘 하시는 자라 그랬죠? 바로 내가 이와 대면하는 자라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바로 이제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삶들의 시간들 속에서 바로 그 이치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났듯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하셔서 모든 것들이 바로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가지고서 바로 하나님이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원상태로 만드시고 바로 그게 땅의 개념입니다. 바로 이 땅의 개념이 뭐냐? 이 헬라어로 이게 개라는 말인데 바로 이 말은 그 저희들이 말하는 땅의 개념도 들어있지만 이것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되어지는 형편과 형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드러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하나하나의 교회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운영자로 세우셔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요. 그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의거해서 바로 승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곧 바로 승자들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야생마가 질주해서 달릴 때에도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내 마음대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곧비를 돌릴 때 오른쪽으로 곧비를 돌릴 때 여기에 쓰라고 곧비를 잡아칠 때 내 헐떡거리는 숨을 참으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주인의 명령을 듣는 자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음성으로 들리실 때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온유하게 될 것이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참된 교회에 있는 내 권속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져서 내가 너희들의 성품을 온유하게 둘 것이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온유함의 자리에서 내가 눌러둘 것이니 너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와 더불어서 내가 세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자. 거기에 손잡고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